자, 이제 33페이지. 권리의 충돌과 경합해서 1번 권리의 충돌입니다. 일단 권리의 충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법률 관계에 대해서 권리가 여러 개예요. 근데 이 여러 개인 권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권리의 우열을 정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권리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권리의 우열, 권리의 우열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 늦게 성립한 권리는 열등한 거다. 이렇게 깔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A라는 건물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면 물론 성립된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전세권이 나중이지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자니까 제한물권자니까 성립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는 거죠? 제한물권인 전세권이 우선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과 그 다음에 물권이죠.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한다. 왜냐하면 채권은 우열이 없다. 채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오시면 권리의 중첩해서 2번 권리의 경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권리의 경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법률관계에 대해서 여러 개의 권리가 있는데 어차피 어느 권리든 행사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된다. 이거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해요. 얘는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갑은 을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으니까 내 나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계약상 청구권으로서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냐? 또 갑은 자신의 집이니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은 계약상 청구권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이유로도 물권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어떤 것을 행사해도 돌려받든 돌려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서 3번 법규의 경합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한 가지 사실관계 분쟁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법이 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법 중에서 뭐가 우선합니까? 특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과실로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민법상의 권리로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갑이 만약에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을은 갑에게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해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갑이 과실로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라는 요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국가배상법에도 규정이 있다면
뭐가 적용되는 거냐면 민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거다.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요. 따라서 우리는 민법을 원인으로 민법을 근거로 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법과 민법이죠. 자, 상법과 민법 중에서 뭐가 우선하냐면 상법이 우선한다. 왜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요. 근데 상법도 뭐가 있냐면 상관습법이 있거든요. 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고요. 또 민법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관습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상법이 가장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상관습법,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민사에 관한 관습법. 오히려 민법보다 뭐가 더 우선합니까? 상관습법이 우선한다는 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해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 2조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걸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한다. 똑바로 해야 된다. 권리의 행사도 똑바로 해야 되고 의무의 이행도 뭐죠?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2번 보시면 민법상의 일반 조항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대표적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거죠. 그래서 일반 조항이고 제왕 규정이란 말도 쓰고 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법적 요건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2조 1항은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하단에서 3번 신의 측과 권리 남용과의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신의 측에 반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권리 남용이 되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권리 행사는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권리 행사가 신에 쫓아 성실하지 않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 신의 측 행사 요건과 위반 시 직권 판단인데 행사 요건은 보지 마세요. 너무 추상적이고 시험에 나올 건 없고 그냥 직권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신의 측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신의 측의 기능이 나오는데 일단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냐면 자 민법 규정을 적용을 해봤어요. 적용을 해봤는데 오히려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증폭이 돼요. 또 오히려 모순이 발생하게 돼요.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교재 보시면 뭐 구체적 타당성 확보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법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 규정을 액면 그대로 적용했더니 사건이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모순이 발생할 때 그때 쓰이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과 그 내용이 배치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판례도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민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고 문제 풀 때 쓰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신의 측은 계약 해석의 기준, 표준으로 쓰이고요. 2번 보호 의무에 가지고 판례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세를 줬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세입자가 돌아가시더라도 다치더라도 임대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요. 아파트를 세를 줬는데 도둑이 들어서 다 털어가더라도 임대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닌 거죠.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임차인의 생명재산 또는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적극적 보호는 없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만약에 일반적 임대차가 아니라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인 경우에는 얘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펜션에서 하룻밤 자려고 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다치게 됐다. 또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있는데 병실에 누가 도둑이 들어서 제 소지품을 다 털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민법 규정에 따른다면 없다라고 한다면 분쟁이 해결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는 신호 성실의 원칙상 임차인의 생명신체 임대인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 따라서 숙박객이 다치거나 숙박객이 도둑놈한테 털린 경우에는 임대인은 뭘 쳐야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의 치열한 판례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한계가 나와 있는데 일단 항상 신의 성실의 원칙은 먼저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고 민법 규정의 우선에서 신의 측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련 판례까지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 파생 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금반원의 원칙이죠.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는 지가 실컷 팔겠다고 해놓고 다음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해지다는 얘기고 또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가 실컷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무효이니까 이행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와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은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판례가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한 경우가 나오는데 판례들을 볼 건데 보기 전에 먼저 40페이지 파생 원칙부터 좀 볼게요.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의 첫 번째 파생 행위로서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에서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무슨 말이죠?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죠.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41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판례가 나옵니다. 자, 가본 판례입니다. 자,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가 무효예요. 무효인데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요. 다른 데 가서 전직까지 했던 사람이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왜요? 반대되는 언행은 뭐가 돼요? 금지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나범 판례. 자,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경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란 사실을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되는데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무효임을 주장한다면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다번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를 변제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라번 판례는 이런 겁니다. 자, 원래 임대인, 집주인이 동생인데 집주인이, 동생이 형한테 뭐라 그랬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형이 임차이지만 받을 보증금 없다라고 확인서 하나 써줘 라고 하길래 형이 확인서를 써줬거든요. 자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도 아니고 받을 보증금 없다라고 써주고 나서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보증금을 주장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죠. 요 네 가지 판례는 다 중요한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원칙이죠. 실효의 원칙이죠. 자, 실효의 원칙이란 것은 뭐냐면 권리를 불행사한다는 신뢰, 믿음을 줬다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권리를 행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상대방은 어떤 신뢰 믿음을 갖게 되냐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거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교정이 대단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큰 거는 없습니다. 42페이지 오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로관계가 해고가 됐어요? 사직 처리가 됐어요? 무효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장기간 걸쳐서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게 된다면 상대방 입장에 더 이상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이런 거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자,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개념은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 등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원칙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 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 보증계약이에요. 이 보증계약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보증쓴 것이 만약에 확정채무인 경우에는 확정채무를 보증쓴 경우에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원칙이 사정 변경의 원칙인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해제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냐면 해제할 수는 없어요. 이에 반해서 보증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가 하고 있는데 조심할 것은 확정 채무를 금액이 확정된 채무를 보증쓴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아까 판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이제 페이지 어디로 갈 거냐면 38페이지입니다. 자, 판례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경우입니다. 가, 무권대리 경우죠. 어디로 가냐면 금반의 원칙이죠. 자, 대리권도 없으면서 아버지 토지를 팔겠다고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의 법적 주의가 상속됐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못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납은 취득시효죠. 이것도 뭐죠? 금반의 원칙이에요. 자, 취득시효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써준 사람이 취득시효 완성이 됐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이제 와서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게 뭐죠? 납원 판례죠. 답원 판례.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자, 그동안 내 땅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상해달라, 지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새삼스럽게 지려를, 통행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4번 동시이행변권인데 이건 뭐냐면 동시이행변권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안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사소한 것이라면 미약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4번 계약 해지의 경우 1번 경미한 이행지체. 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채무불이행이 경미해요? 미약해요? 그것만으로는 신의칙상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 우측에 과대채고와 밥은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는 읽어보실 때 큰 의미는 없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번 우측에 도수급인의 담보책임 면제특약인데 일단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알면서 그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면책 특약을 했다는 것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뭐죠? 신의칙에 반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판례 가지고 1번 이것도 뭐죠? 금반의 원칙입니다. 자, 자신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게 됐는데 나중에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는 의미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 승낙을 승낙하길래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 내 땅이니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죠. 그 다음 넘겨보신 2번도 같은 취지입니다. 딸에게, 자기 딸에게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도록 허락해준 사람이 그 건물 주인이 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바뀌었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뭐죠? 2번 판례죠. 3번 판례 명신탁 큰 의미 없고 4번 판례도 일종의 반대되는 언행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보증을 썼는데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자기 아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보증을 서야 되는데 갑이 신용불량자였어요. 그래서 친구인 을에게 가서 친구야 네가 내 대신 내 아들 아파트 사는데 보증 좀 서달라고 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보증을 섰는데 아들이 돈을 못 갚자 갑이 뭐 했죠? 대신 돈을 갖고 나서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판례도 반대되는 언행입니다. 지가 팔고 스스로 인도해주고 나서 아직도 등기란에서 매도인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판례들은 대부분이 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금반원의 원칙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한능력자나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반대되는 언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그제 권리남용 금지원칙이죠. 43페이지입니다. 권리남용 금지원칙에서 권리남용의 유래 가지고 43페이지 오시면 요건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나친 행위를 했어요. 이게 뭐죠? 권리의 남용인 거죠. 근데 이러한 지나친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상대방을 연맥이려고 가해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교재 보시면 요건 해가지고 주관적 요건인 이 가해 의사가 필요한가,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부분의 권리남용 금지에 관련돼서 가해 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상계와 관련돼 가지고 권리 남용에 대해서는 가해 의사를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좀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권리 남용으로서 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으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가해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태도이지만 상계권의 행사의 경우만은 가해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권리 남용에 관한 판례 가지고 각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읽어보시되 큰 의미는 없고, 우측에 4번 소권의 남용의 경우, 자, 지나치게 많은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권리 행사라더라도 지나치게 많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지나친 행위가 있고요. 또 그러한 소송을 남발하게 된 이유가 상대방을 연맥이려는 의사, 가해 의사가 인정된다면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4번 동시이해 항변권의 경우에도 지나친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번 인륜에 반하는 행위 나와 있는 거 뭐냐면 이런 거죠. 딸입니다. 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의 부동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한국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남동생과 아버지에게 나가로 명도 청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또 가해 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권리남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음의 마범 판례는 보지 마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마범 판례. 자,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의 재산을 큰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요. 또 실제로 좀만 지나면 몇 개월만 지나면 성년이 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해 의사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소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고요. 4번 송전선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권리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길래 그 송전선에 대해서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아번에 가지고 철거 사례하고 그 다음에 권리남용 효과를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있고요. 인근에 학교가 있는데 이 갑이 측량을 해보니까 학교가 자신의 땅을 한 평방 두 평 정도를 침범하고 있단 말이죠.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갑과 학교 안에 토지에 대한 매매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갑은 이 한 두 평에 대해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평의 학교 건물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두 평을 반환하게 되면 학교 건물을 철거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 뭐죠? 이 반환 청구는 지나친 것이죠.
그 다음에 갑이 과연 요 두 평을 진짜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요 두 평에 대한 매매 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에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연맹일기사, 가해의사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반환 청구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효과입니다. 자, 이런 반환 청구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갑의 소유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그동안 두 평에 대해서 학교가 점유하고 사용 수익한 것은 갑은 학교에 대해서 부당 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제 이 갑과 학교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설정 등을 통해서 용익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사건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뿐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그동안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되고요.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이나 지상권 설정 등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4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풀어보죠. 신호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호 측이 적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호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2번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 측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채권법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3번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강행복규죠. 자,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되는 언행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4번 강행복규에 반하는 법률행위 한자가 스스로 강행복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은 측에 반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51페이지 권리의 주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